보험 가지고 계신 분중 최근 계약 대출을 권하는 문자 받아보신 경우 많을 겁니다. 은행에 이어 이금융권까지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비교적 손쉬운 보험 계약 대출로 고객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보험료를 납입 중인 보험만 있으면 쉽게 대출이 되는 데다 한도 확대에 나서는 보험사들도 있어 이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에 사각지대가 될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최근 흔히 볼수 있는 보험 계약 대출 광고입니다. 개인 신용에 영향이 없고 취급 수수료와 서류 없이 가능해 편리하다며 이용해 보길 권합니다. 보험 계약 대출은 보험 계약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담보 대출 형태입니다. 고객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한 뒤 돈을 회수하면 됩니다. 기존 보험 계약이 이자 수익을 만들어내는 데다 별다른 리스크도 없어 손쉬운 수익원인 셈입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보험 계약 대출 취급을 확대하고 선물 증정 이벤트 등으로 은행권을 넘지 못한 대출 고객 흡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통상 해약 환급금의 80% 범위에서 계약 대출을 해주는데 보험사에 따라 최대 97%까지 한도를 늘린 곳도 있습니다. 이 결과 통계가 나온 지난해 3분기까지 보험 계약 대출금은 약 49조 원으로 한해 전약 47조 원보다 2조 원 불어났습니다. 보험 계약 대출은 급하게 필요한 돈 때문에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 가입자는 기존 보험료에 이자까지 더해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험 계약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은행보다 문턱이 낮고 다른 이금융권 대출보다 이자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보험 계약 대출은 주민등록증과 보험증권이나 최근에는 보험료 영수증만 있으면 가능할 정도로 간편하고 금리도 4에서 9%대 수준입니다. 정부는 저축은행과 보험카드 등이 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전 금융권의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료를 납입 중인 보험만 있으면 가능한 구조라 다른 대출이 어려워질수록 수요가 더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